안녕하세요. 야생생중의 NI 정체 여러분들 디오의 향기 마지막 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여러분들 그 뭐냐 제가 디오의 편지를 받았었는데 디오 형의 편지를 받았는데 아 이거 아니었는데 디오도 같이 왔구나라는 편지 받았는데 야 디오지 5698 소름 소름 니가 니가 디오인 사람인가 찰스? 형이지 형. 그러고 보니 여태까지 광부 아저씨로 알고 있고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맞아 그랬어. 아니야. 광부 아저씨. 광부 아저씨 뭐야?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 이름이 뭐지? 디오? 이렇게 들키고 마는군. 내 이름은 임종호다.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고. 굉장히 이상한 이름인데. 그래 넌 이름부터 호종임으로 지어주겠다. 호종임. 감사하다. 아 임종호가 좋겠어. 임종호 아, 아저씨. 임종호 아저씨였구나. 임종호 아저씨. 종호 아저씨는 아주 이름이 특이하구만. 아, 이 디오도 같이 왔다고 에나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아, 잠깐만 아저씨. 이 아저씨가 가장 수상했다. 그러면 맞아. 마법사. 이 졸렬한 놈. 난 디오가 아닌데요. 아니, 넌 졸렬하다고. 맞아, 끈아플. 에나의 끈아플. 에나의 끈아플. 여태까지 모르는 척 시침이 뚝대고.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에나의 사자일 뿐이죠. 어쨌든 문 열어주세요. 맞아요. 아 문을 열어드리고 싶지만 역시 제 마스코트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아 짱난다. 아 대박. 어떤 부탁입니까? 약간... 법사님. 신나는 노래 좀 하나 틀어주세요. 저기 가서. 신나는 노래 어딨어요? 에블데라 셔플린 야! 어떠세요? 합격입니다. 오케이. 야 하늘에 계신 에나시여 문을 열어주세요. 어? 열열열열라 찾기 열열라 내가 쳐야지. 어? 잠깐만 아이씨 참깨 뭐야 야 참깨 가자 참깨 가자 아 이거 참깨 열리어 보거라 참깨요 열려라! 안 열리는데요, 아저씨? 어이는 아니겠지? 열려라, 찰스! 열려라, 참깨. 에나도 아저씨를 버린 것 같다. 맞아요. 에나 그둘라, 매직가 둘라, 비비디 바비디 뿌.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 바비디 뿌. 들어가라, 야! 뭐야? 뭐야? 문을 부셨어. 열렸어. 문이 열렸어. 잠깐만, 저쪽인가? 역시 에나의 힘이군. 가보자. 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잠깐만, 몬스터가 있는데? 뭐가 있어? 이거 옛날로 가는 시련인가? 비켜봐, 비켜봐. 야, 앞으로 가.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아, 오케이, 아무것도 안 보여. 괜히 건드렸다가 공격해. 식량인데, 오고 있어? 받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엄청 검었다. 여기 뭐지? 바닥이 있는 건가? 바닥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 어디가 옆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모르겠다. 어 여기 뭐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뭐지? 저기 뭐지? 어? 어? 막혀 있는데? 막혀 있어. 어, 되게 무서워. 문. 천장도 옆도 아래도 다 까매. 어? 다 막혀 있어. 돌아가야 되나? 뒤에는 문이 닫혔는데? 어! 나누고 싶은 닫혔어. 대화가 정말 많지만 시간이 어? 정말 짧구나. 뭐야? 잠시 동안이나. 마 정말 즐거웠어. 나의 사랑하는 동생 찰스 아니 트리아야. 너가 형이 디오였어? 어! 어디 갔어? 와! 사라졌어! 소름! 그 문 뒤에는 모든 진실이 있어. 에나 또한 그 문 뒤에 있단다. 이제 정말 난 힘을 쓸 수가 없구나. 이 뒤로 가면 너의 힘을 얻을 수 있어. 왜? 선택에 달렸단다. 문이 형이 했어! 너가 아니었어. 너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어? 형이 문을 열어줬어. 뭐야? 이 건너편에 에나가 있는가 본데? 문? 어! 너무 아파! 어! 세상이 깜깜해. 잠깐만. 대박. 자, 영상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원래 10만이 존재하지. 셀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에 외로운 신은 자신과 닮은 세 명의 아이를 만들었지. 첫 번째 아이 에나의 탄생과 동시에는 바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아이 티오의 탄생과 동시에는 그 하늘에 태양이 떠올랐어. 그리고 마지막 신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진 세 번째 아이 트리아의 탄생과 동시에는 그 밑으로 땅이 만들어진 거야. 트리아는 땅에 내려가서 신과 가장 닮은 생물 인간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며 마치 신인 것 마냥 행동했지. 세상은 그렇게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돼가고 있었어. 근데 에나는 그게 정말 싫었던 거야. 신의 편애를 받는 트리아가 미웠고, 너무나도 아름답던 땅을 갖고 싶어서 그는 신에게 도전을 하게 되지. 에나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뭘까? 바로 자신과 함께 하늘을 관리하던 두 번째 아이 디오를 죽인 거야. 왜냐고? 힘이 필요했으니까. 관심이 필요했으니까. 동생의 피를 땅에 뿌리자 세상은 처음으로 비가 내렸어. 그리고 밤이 찾아왔지. 바로 10년 전 그날 말이야. 그래, 밤은 내가 만들었어.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간과한 사실이 너였어, 트리아. 네 힘을 모두 쏟아부어서 태양을 떠올린 거야, 네가. 그래서 난 신의 시선이 닿지 않은 이곳으로 숨었던 거지. 그리고 널 기다린 거야, 10년 동안이나. 뭐 우리도 별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힘들었어. 널 죽이고 싶은 걸 참느라 말이야. 그래, 내 형 디오를 죽인 건 에나였어. 에나를 죽여야 돼. 에나가 바로 이곳에 있을 거야. 뒤에 있네요. 안 그래도 덜덜덜덜. 여기 진짜 불타고 있어. 내 기억과 찾는 동시에 힘이 생긴 것 같아, 친구. 내 이름은 트리야. 세 번째 아이지. 안녕, 내 동생. 형이야? 이제 바로 전 단계야. 너만 죽이면 아버지하고도 맞설 수 있어. 형이 어떻게 가족을 죽일 수가 있어? 우린 가족 아니야?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감정을 지주랑이 이야기하지 마. 자, 뭐 긴 말해서 뭐 할 게 있어. 아무튼 우리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잖아. 애나는 정말 세니까 조심해. 임종호 그리고 순이. 이거 먹어! 어떤 거? 빛의 검? 빛의 검이다. 우클릭 빛의 검을 발사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 형? 형이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까 임종호 아저씨 하늘에서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나는 잠깐만, 이게 우리 뭐지? 족장님이에요. 유품으로 싸우겠어. 오케이. 미리야. 조심하는 게 좋아. 아무튼 형의 복수를 해야겠어. 가자. 조심해, 조심해. 천천히 가, 천천히. 가자, 가자. 조심. 내 홍거리 알려주겠어. 에나, 에나, 에나 어디 있는 거야? 야, 자, 불이 있으니까 조심해. 뭐야 이게? 오! 좋아, 조심해, 조심해, 다들 조심해. 조심, 조심. 잠깐만. 시프트 왼클릭, 빛의 검을 사망으로 발사한다. 대상 지역에 빛을 감싸 디버프와 데미지를 준다. 자, 자, 조심해. 아, 뜨거워.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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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다들 일로 와, 다들 일로 와. 아, 뜨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뜨거. 아, 뜨거. 뒤에만 있어. 뒤에만 있어. 아, 나 방금 뭐가 보인. 어, 뭐야? 위더 표시가 떴는데 뭐지? 저기 누가 떠다니는 괴물이 있어. 위더다. 위더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 자, 위더쯤이야 뭐 식은지 먹기지. 여태까지 잘 싸워왔잖아. 아, 진짜 니 만나보세요. 뭐야? 임종호! 임종호, 임종호 잠깐만. 아저씨! 조용히 해, 아저씨!
내 이 힘 때문에 임종원을 죽였어. 조심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조심해, 조심해. 임종이라도 숨길 거야? 아니, 너는 잘못 판단하고 있어. 인간이랑 너랑은 비슷한 존재야. 인간을 사랑해야지. 잠깐만. 좋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활이 있어. 활로 잡아야겠어. 괜찮아. 천천히 싸우면 돼. 자, 내 주변에서 떨어져. 오케이. 세 마리라. 조금 힘들구만. 좋아, 좋아, 좋아. 순이! 활 있어, 활? 활이 없어! 화살 있어! 오케이. 내가 활을 줄게, 어딨어? 여기. 활, 먹어, 뒤에. 오케이. 먹었어. 뒤에서 활을 쏴줘. 범이 써지질 않는데? 뭐지? 다이아몬드 범을 때려야겠다. 좋아, 좋아. 구석으로 몰아야겠어. 일로. 아따마. 이거 이 녀석들 세구만. 아, 아저씨. 자, 다 빠르게 뛰자. 괜찮아. 서서히 때리면 돼. 아, 이 벌레 같은 놈들 어떻게 잡지? 조심해, 트리야. 자, 활로 맞추고 있어? 때리고 있어. 오케이. 자, 조심해. 오케이. 위더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잡기가 껄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구석으로 몰아! 자. 오케이. 서로 때리고 있어. 좋아. 좋아, 때려. 서로. 서로 공격하고 있어. 좋아. 오케이. 내 검이 닿아야 되는데? 내려와.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자, 한 마리 잡는다. 오케이, 한 마리 잡았어. 순이 잘 있어? 어디 있어, 순이? 나는 숨어서 때리고 있어. 나 죽었다. 오케이. 구석으로 몰아야 되겠어. 이쪽으로. 오케이. 자, 한 마리 또 컷한다. 오케이. 오! 애나 이 나쁜 자식. 미안해. 오케이. 이쪽으로. 왜 형은 그통이나 인간을 싫어할까? 자, 활로 좀 견제해 줄 수 있어? 스님? 활로. 공격해. 활로. 오케이. 자, 구석으로. 오케이, 됐다. 내려오면. 뭐야? 순이 어딨어? 잠깐만. 죽음. 아. 이봐.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디오가 죽은 게 왜일까? 힘이 필요했으니까.
네가 신노름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트리야.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하. 에나! 빨리 얘 처리하고 에나를 죽이러 가야겠어. 하. 에나. 좋아. 내가 신노릇을 해서 아. 아! 아! 아. 거기 있네. 내가 신노릇을 해서 다 죽인 거라고? 이렇게 마주하는 것도 10년 만인가? 우리가 처음 태어났던 날 있잖아. 그때부터 이건 예상된 거야. 어차피 아버지의 장난일 뿐이야. 인간? 아... 그것도 네가 만든 장난감 아니야? 인간은 우리를 위해 탄생한 거야. 신은 내가 됐어야 돼. 우리가 닮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너에게 피해가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인간을 싫어하는 거야? 에나. 너와 닮은 사람이 있어서 싫어? 혼자 있는 기분. 넌 느껴봤어?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잖아. 그냥 오늘 여기서 끝을 보자, 에나. 더 이상 네가 인간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봐. 어디야, 나와. 에나? 어디야? 아! 장난은 이제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싸워보자. 너랑 나랑은 공존할 수 없는 건가? 어디야, 어디? 비겁하게 숨지만 말고 나와! 비겁하다. 그래, 넌 비겁해. 졸려라고. 너랑 닮은 건... 네가 기억을 왜 잃었다고 생각해? 그건 네가 두려웠기 때문이야. 내가?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아니, 난 인간을 위해서 기억을 잃었어. 인간을 그렇게 위하던 사람이 10년 동안 숨어 있었어? 이야.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그냥. 자. 나도 힘을 되찾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